자, 이어서 여러분 교재 쭉 보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쭉 있죠? 뭐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교재 90페이지 수식언 부분. 자, 수식언은 대체적으로 체언 앞에 놓여 체언의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관형사화. 용언 앞에 주로 놓여서 용을 꾸며주는 부사. 이렇게 해서 그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형사의 종류에는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라는 것은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를 성상관형사라고 하고, 지시관형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가리켜 지시하는 말을 지시관형사라고 그러죠. 이 밖에 수관형사라는 것은 사물의 양이나 수를 나타내는 말, 앞서 우리가 수관형사와 관련돼서는 수사와 구별하는 것들 배운 적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면서 관형사의 특징, 자, 보기 전에 거기 소위 관형사가 놓이는 순서 정도 하나 기억해 두면 되겠네. 그래서 관형사. 자, 관형사가 놓이는 순서, 지수성으로 놓으면 돼요. 지수성에다 따라서 저, 두, 헌, 신할 때, 이때 저라고 하는 것을 지시관형사, 두를 수관형사, 그다음에 성, 헌을 성상관형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를 성상관형사라고 하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밖에 이제 관형사의 특징과 관련돼서 반드시 체언 앞에 놓여 그 체언만을 꾸민다는 점, 어떠한 조사도 붙들 수 없다. 활용하지 않으므로 어간 어미로 나뉘지 않고 시제도 없다는 점, 문장성부는 관용어로만 쓰인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앞서 관용사와 대명사 구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그여적 이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두면은, 대체로 이 사람이 저 학생을 도와준 그 신사들 때이 관용사, 저 관용사, 그 관용사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일에 그처럼 열심히 하니 그는 훌륭하다 할때이그 다음에 각각 조사가 붙었죠. 일단은 대명사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관형사와 수사의 구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관형사, 수관형사로 쓸 때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다 그랬고, 수사로 쓰였을 때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다섯 학생이 걸어온다 할때 다섯이 뒤에 학생을 꾸미는 관형사로 쓰였다면, 다섯이 넷보다 많다 할때 각각 다섯이나 그 뒤에 오는 넷도 전부 다 수사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한자와 관련돼서 전미사, 그 말과 결합된 말을 관형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적과 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자와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건 전미사로서 그 말과 결합된 말, 특히 한자를 관형사로 만들어주는데, 이 적과 붙은 말이 품사를 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사를 통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지 않겠는가? 품사를 통용하는 게 있는데, 대체로 한자허 다음에 이런 적과 결합된 말, 한자 다음에 적과 결합된 말 다음에 환경에 따라 다르는데, 뒤에 조사가 오느냐, 아니면 명사가 오느냐, 아니면 대체적으로 용언이 오느냐에 따라서 한자 플러스 적과 결합된 말의 품사가 다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자 플러스 적 다음에 조사가 왔을 때는 뭘로 취급하느냐, 이때 한자 플러스 적을 명사로 취급합니다. 이때 조사로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다가 있다든가, 또는 인이 있다든가, 그렇죠? 또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한자 플러스 적 다음에 이다나 인, 그 다음에 또는 부사격 조사 관련해서 의로 같은 것, 그래서 서족격 조사 이다와 그 이다의 활용형인 인이 붙거나, 아니면 의로가 하면 대체적으로 명사로 취급한다라고 하면 되겠고, 뒤에 이제 명사가 바로 왔을 때는 뭘로 취급하느냐, 그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로 취급한다는 점. 용언이 왔을 때는 그 용언을 한정하는 부사로 이해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적. 자, 이렇게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인간적인. 인간적으로 할 때 이때 인간적의 품사를 명사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간적 사고, 인간적 사고다라고 할 때, 그리고 인간적이라는 말 다음에 명사가 왔죠. 그때는 그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고, 용언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둘 수 있겠죠. 이 경우는 두 가지만 좀 기억해 두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비교적,
비교적 쉽다. 비교적 쉽다. 또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가급적 해라. 비교적 쉽다. 가급적 해라 할 때 각각 비교적이 쉽다를 꾸미기도 하고 가급적이 해라를 갖다 꾸미게 되죠. 이때는 우리 부사로 취급한다. 이런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자 플러스 적 다음에 조사가 오게 되면 명사로 취급한다. 한자 플러스 적 다음에 명사가 오면 관형사로 취급한다. 한자 플러스 적 다음에 용언이 왔을 때는 부사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두면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주의할 것이 적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예컨대 보면 효율적 합리적 사고다. 자, 이렇게 효율적 합리적 사고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적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이 앞에 것의 품사는 뭘까? 여기다 쉼표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뒤에 것을 통해서 앞에 것의 품사를 정해주면 돼요. 뒤에 것이 합리적 다음 바로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때 합리적은 관형사니까 이것도 역시 관형사다. 만약에 여의 뒤가 합리적인 뒤가 합리적인 사고일 때 이렇게 인이 붙었다. 그러면 이때의 효율적의 품사는 명사로 취급해야 되겠죠. 따라서 적이 연속적으로 나오실 때는 뒤에 것의 품사를 통해서 앞에 것을 정해주면 된다. 그런 정도는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형사와 형용사 구별에 있어서 세 번째 항목에 있어서 잘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시험 문제 관형사와 자 관형사와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관련돼서 생각해 둔 것 가운데 다음 같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해 잘 나오는 게 다른의 문제거든요. 다른에 대해서 일단 별 3개 정도 해놓기 바랍니다. 다른에 대한 품사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다른은 다를 이자의 의미로 쓰이느냐 다를 타자의 의미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다를 이자로 쓰일 때는 역시 문장 내에서 서술어 기능을 합니다. 문장 내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면서 이것이 다르다의 활용형으로 쓴 거죠. 다르다라는 용언의 어간의 다르에 관형이함이 니은이 결합된 일종의 관형사형으로 쓰인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다를 타자의 의미로 쓰일 때는 서술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좀 문맥 쪽에서 딴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럴 때는 관형사로 쓰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예, 잘 적어놓을까요? 이 옷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옷은 다른 가게에는 없습니다. 이 옷은 다른 가게에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가운데 나는 영희와 성격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식이 있을 때 똑같이 다른이 들어가 있죠. 자, 이때 이 옷은 다른 가게는 없습니다 할 때 이 옷은 다르다는 뜻에 있어서 이 다르다가 이 옷에 대해서 서술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때의 다른은 딴의 의미로서 다를 타자 이때의 가게를 꾸미는 관형사로 봐야 되겠죠. 이때는 관형사로 봐야 된다. 반면에 나는 영희와 성격이 다른 사람이 될 때 이때 다르다에 대해서는 앞에 대응되는 주어에 대해서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때의 다르는 품사가 형용사로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똑같은 다른이지만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품사를 달리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더 한다면 이런 것 외에 이제 우리가 거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 교재에 뭐 제시해 놨습니다만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접두사와 관형사의 구별이다. 자, 관형사는 단어고 접두사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환경상에 있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접두사 다음에도 체연이 올 수 있죠. 명사가 올 수 있고요. 관형사 다음에도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두사와 명사 사이에는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없고 관형사와 명사 사이에는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보면 새신 할 때는 새 예쁜 신
새 예쁜 신, 새 곰무신 신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와 신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때요 새는 관형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더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더신 할 때 이 중간에 다른 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더 예쁜 신 안 되죠? 덧고무신 말 안 됩니다. 따라서 이때요 젖은 뭘로 봐야 된다? 접두사로 봐야 된다. 따라서 요것에 대한 예, 요것에 대한 예 이렇게 서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때요 새는 관형사로서 이때요 덧은 접두사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접두사와 관련돼서 된다면 이것은 붙였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쓸 때 하나의 단어로서 덧이라고 해야지만 요 경우는 각각의 관형사로서 각각 단어니까 이 관형사 명사 단어니까 띄었어야 맞다는 점 이런 것들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대개 이해할 수 있겠다. 자 더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여러분 교재 92페이지에 보니까 그 니은 부분에 나왔죠. 적꽃은 누가 심었을까? 자 이때 저가 이제 지시관 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예쁜 꽃은 누가 심었을까? 예쁜이라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맨발로 들어오지 마시오 할 때 맨발 사이에 맨 예쁜 발로 들어오지 마시오라 할 때 맨은 접두사기 때문에 그 뒤에 다른 말에 끼어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 밑에 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한 이 한이라는 말이 하나 또는 같은 대략 어떤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관형사로 쓰인다는 것.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우리는 한 학교에 다닌다 할 때 같은 학교에 다닌다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것으로서 관형사로서 이와 같이 띄어 쓴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쎄 한 열을 대략 열을 걸릴까 이럴 때 이때 한이란 말도 역시 대략의 의미일 때 또 한 남자 어떤 남자가 찾아왔을 때도 역시 관형사로서 띄어 쓴다. 자 그러나 니은처럼 두세 즉 수관형사로서의 두나 세로 바꿀 수 없는 말에는 접두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그래서 한복판 한가운데 한중간 한허리 한길 한밤중 한미처 한여름 한거울 한겨울 이런 것들 전부 다 붙여 쓴다는 것들도 아울러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띄어쓰기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 별 표시해놓고 좀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이 밖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새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날, 너는 날, 낙, 우리가 소위 보면 거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낡지 않은, 새로운이나 낡지 않은 이란 뜻을 낡지 않은 그렇게 합시다. 새로운이나 낡지 않은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관형사로서 띄어 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술은 세부대할 때 각각 새가 새롭다라는 의미 또는 낡지 않은 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관형사로서 띄어 쓰고요. 헌과 바꾸어 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접두사로부터 붙여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헌해, 세달, 헌달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는 것. 특히 이런 부분은 띄어쓰기와 연관지어 잘 나오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두면 합니다. 자, 이 밖에 예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시, 지나간 때, 예전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관형사로서 띄었습니다. 앱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예선 관용사로도 띄었었지만 일부 명사에 붙어 접두사 쓸 경우 붙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애적, 옛말, 옛일, 애적, 애사랑, 옛이야기는 붙여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해둬라. 자 그러면서 예라는 말이 옛날과 애적의 뜻을 나타내는 예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 있죠. 그때 명사로서 다음같이 예부터 예스러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알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수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예부터 한다든지 다음에 애스러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틀린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처시라는 말 관련해서도 알아둬요. 둘째, 셋째 등과 바꿔 쓸 수 있을 경우는 관형사로서 띄었습니다. 첫 공연부터, 첫 만남부터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둘째나 셋째와 바꿔 쓸 수 있을 때는 첫을 관형사로서 띄어 쓰지만 그런데 둘째나 셋째 등과 같이 바꿔 쓸 수 없을 때는 한 단어도 굳이 몰라서 붙였어야 됩니다. 첫설이 첫눈 첫사랑 시험이 잘 나왔죠. 첫새벽 첫날밤 첫아들 첫봄 첫가을 첫머리 첫인상 다 붙여 쓴다는 사실. 이런 부분은 특히 띄어쓰기와 관련돼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확확확 확실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맨이란 말입니다. 가장 제일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관형사로서 띄었습니다. 맨 처음, 맨 끝, 맨 나중, 맨 꼴찌 할 때는 띄었었죠. 그러나 다른 것을 더하지 않은 또는 그것만이라는 뜻을 갖고 올 때는 접두사로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맨 눈, 맨 발, 맨 몸, 맨 손, 맨 주먹, 맨 밥을 때는 붙여 쓴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 관형사. 특히 관형사. 이때 우리가 접두사와 관형사를 구별하면서 접두사는 붙여 쓰고 관형사는 띄어 쓰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 띄어쓰기 부분으로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반드시 철저하게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사입니다. 주로 용언 앞에 놓여서 뒤따르는 용어를 꾸며주는 것을 부사라고 했죠. 그래서 문장상에서 주로 어떻게 이해되면 부사고 어떤으로 이해되면 관형사다. 그래서 이 부사와 관형사를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어떤 하면 관형사, 어떻게 하면 부사다, 이렇게 생각해도 쉽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성분부사와 다음에 지시부사, 특히 성분부사라고 하는 것과 문장부사,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성분부사에는 성상부사가 있다든가 지시부사가 있다든가 부정부사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부사에는 주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 속으로서 어떻게라는 형식으로 이해되는 부사를 성상부사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거 있죠. 지시부사. 지시부사 같은 경우는 방향이나 거리, 시간, 초소 등을 지시하는 부사를 갖다 우리가 지시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리저리 그리, 요리그리 나오죠. 또는 시간부사도 있습니다. 오늘, 내일, 어제, 모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지시부사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가운데 품사의 구별에 대해서 품사와 구별에 대해서 부사와 명사 구별을 할 때, 부사와 명사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와 명사 구별에 있어서 보면 오늘 간다라는 말이 있고 오늘은 날씨가 맑다. 자, 날씨가 맑다에 대해서 이것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오늘과 이 오늘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간다, 내가 오늘 간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이란 말이 뒤에 간다를 꾸미기 때문에 이때는 부사로 취급되지만 이때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품사와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음 같은 것이 있죠. 부사와 대명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했죠. 이것은 앞서 대명사 부분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라는 말이 있다든가 저기라는 말이 있다든가 거기, 여기저기 거기, 여기저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이 여기저기 다음에 조사가 왔느냐, 여기 저기 거기 다음에 바로 여기에 용언이 왔느냐에 따라서 품사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저기 거기 다음에 조사가 오게 되면 이때는 대명사로 취급하게 되고 여기 저기 거기 다음에 용언이 오면 그 용언을 한정하는 부사로 취급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음 같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죠. 이쪽 파트, 이쪽 부분에 통해서 설명을 좀 해도록 할까요? 자,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내 집이다. 자, 여기가 내 집이다. 내 집이다. 뭐가 여기가 주어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기였었죠. 뒤에 조사부터죠. 이때는 여기를 대명사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같이 그 물건을 여기 놓아라. 그 물건을 여기 놓아라 라고 쓸 때 있죠. 그 밑에 여기라는 말은 뒤에 놓다를 꾸미는 뭘로써 부사로 취급한다는 것.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품사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그런 내용에서 이제 생각해 두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심화적인 차원에서 하나 기억해 둘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생각해 둔 가운데 일이라는 말이 있어. 일이다 그리다 그 다음에 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에는 뒤에 다음 같이 일이 가면 이라는 말이 있겠고 또는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일이로 가면 이런 말이 나올 때 할지라도 이때 부사 다음에 조사가 붙으면 명사로 취급할 수, 즉 대체 말해서 대명사로 취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일이 가면이나 일이나 일이 다음에 조사부터 딸지라도 이때 이것을 자체를 뭘로 취급하는 다 부사로 취급합니다. 이것도 부사고 이것도 부사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칫 일이를 갖다 이때 일이를
대명사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두면 바로가 있다. 자, 이 밖에 이제 부정부사, 우리 국어의 이제 부정부사로서는 안과 못이 있다. 대체로 의지를 부정할 때는 안을 쓰고 능력이나 장애와 관련될 때는 못을 쓴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때의 안과 못은 원래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용언과 띄었어야 맞습니다. 그거 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부정부사 관련돼서 밑에 보니까 절이 못 달리는 자동차 처음 본다 할 때 못 뛰고 달리다 썼죠. 자, 그러면 안 될 때도 역시 되어의 준말로서 뛰었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이번에도 안 됐다 할 때도 분명히 뛰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되는 되어의 준말로서 되다가 아니고 기본형은 되다인데 되어 먹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되 먹지 않은 사람 할 때 되어 먹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되오의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의를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되먹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되먹지 않는 사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되어 먹지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되어 먹지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되어 먹지. 따라서 이 대가 대 형태로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잘 정리해두면 하겠습니다. 대어 먹지 잘 정리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개 짖는 소리도 같이 녹음되어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 촬영하는 강의실 옆에 또 개를 키우는 데도 있는가 보죠. 자, 대어 먹지와 관련해서 참고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다음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1. 현상 따위가, 그거 한번 박스 해놓을까요? 중간 부분에 1. 현상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또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는 뜻을 나타낼 때는 한 단어로 취급해서 붙여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할 때 안 좋아서는 띄었었지만 뒤에 장사가 안 된다 할 때는 붙였죠. 그거 잘 놔두시고요. 또한 자식이 안 되길 바라는 부분은 없다 할 때 안 되기, 잘못되는 것,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지 못하는 것 이럴 때 안 되기도 역시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 혼자 보내기가 안 됐다 할 때는 안타깝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기억해 둡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안과 못은 띄어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우리 문장부사가 있습니다. 문장부사에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와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부사가 있는데 대체로 접속부사, 다른 말로 양태부사라고 얘기하죠. 가령, 만일, 설령, 아마, 아마도, 과연, 다행히, 제발 등이 대체적으로 양태부사 또는 다른 말로 접속부사로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로 쓰인다는 것이죠. 에컨대 가령 철수가 다시 온다면 받아줄 수 있느냐, 가령 있느냐, 전체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문장부사. 더러는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문장부사와 앞서 얘기했던 성분부사를 가름하는 기준, 가름하는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알고 있다면 되겠죠. 아마 뭐뭐 했을 것이다, 전체 문장이 걸리죠. 따라서 아마 역시 양태부사, 문장부사로서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부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과연, 정말, 실로, 물론, 모름지기도, 또는 설마, 하물며, 제발, 부디,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장부사로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접속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접속부사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또, 그럼 동이 접속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속부사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쉼표를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부사 사용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접속부사 다음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는 점. 철수는 집으로 갔다, 그리고 영희는 학교로 갔다 할 때 순족관계로서의 그리고, 철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졌다, 역적관계로서의 그러나, 철수는 영희를 만났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인내인을 만났다 할 때 전환관계로서의 그런데, 그 다음에 철수는 영어책을 샀다, 또 구어책을 샀다 할 때 참가관계로서의 또, 철수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러므로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하는 인과관계로서의 또한 접속부사, 그러므로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장부사는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는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가끔 시험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 나올 수 있냐면 이런 문장부사의 쓰임에 있어서 위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뭐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결국 같은 우리 한국말을 갖다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마 오늘도 늦게 올까? 그 사람이 오늘도 설마 늦게 올까? 그 사람이 오늘도 늦게 올까? 설마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다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철수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이 가령이라는 문장부사.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수가 가령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철수가 다시 가령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령의 위치를 쓰게 바꾸게 되면 좀 더 어색한 문장이 되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결국 위치 이동에 제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다음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파생부사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가운데 거기 세 번째입니다. 부사가 아닌 것에 부사 파생점에서 붙여 만든 부사를 파생부사라고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사로 파생된 거 있죠. 동사 어근의 전미사 우가 또는 아, 오를 넣어서 각각 부사로 파생된 게 있네요. 맞다에 대해서 마주, 넘다에 대해서 너무, 참다에 대해서 참아, 비로다에 대해서 비로소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면 맞다에 대해서 맞 플러스 우가 돼서 마주가 됐다. 마주 보는 눈길로 하는 거고요. 넘 플러스 우, 넘 플러스 올 때 이것이 너무가 됐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참아 같은 경우도 참했다가 아가 오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참아가 됐다는 사실이고 비로다, 비로다에서 오가 오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그렇죠, 비로소가 됐죠. 그렇습니다. 부사로 파생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형용사 어근에 전미사부터서 부사로 파생된 경우 있는데 찾다에 대해서 자주, 많다에 대해서 많이, 깨끗하다 해서 깨끗이 다 되죠. 높이도 마찬가지고 다르 플러스 이에 달리가 됐네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사로 파생된 것을 말합니다. 그 밑에 부사에 따라 재차 부사의 전미사가 되죠. 자, 그래서 곱고 집집 더욱이 일찍인데 거기에 좀 우리가 말이 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곳곳이 집집이 더욱이 처보 형태의 처보명사, 처보명사라고 좀 써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처보명사 다음에 이가 붙어서 처보명사, 그때 쳐놔요. 부사 잘못됐습니다. 부사 전미사가 아니라 부사 전미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바꾸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 뒤죠. 곳곳이 집집이와 더욱이 일지가 있는데 집집 뭐 더욱, 이거 더욱 같은 경우는 물론 부사입니다. 부사에다가 이가 만났으니까 부사 다음에 뭐가 됐다 나왔지? 그렇죠. 이가 되어서 부사 다음에 이, 이것을 우리가 소위 부사와 전미사라고 하죠. 부사와 전미사가 붙어서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집집 같은 경우는 집집 자체가 하나의 뭐라고 써서 집집 자체가 처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처보명사 좀 써놔요. 좀 거기가 좀 같이 묶어져 있는데 좀 수정을 좀 해주시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설명해 줄게요.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처보명사, 처보명사 다음에 부사와 전미사, 이게 이가 부사와 전미사라고 할 수 있죠. 부사와 전미사 이가 만나서 부사로 파생되는 말. 그래서 일 해서 처보명사 다음에 뭐가 났다? 이를 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집집이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집집이 할 때 이를 썼죠. 틈틈이 할 때도 역시 틈틈이라는 처보명사 다음에 이를 썼죠. 그거하고 하나 더 써놓는다면 부사가 재차 부사로 파생된 경우 있어요. 부사에다가 이, 부사와 전미사가 만나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사와 전미사가 만나서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갖다 들으면 일찍이라는 말이 있죠. 일찍했다. 일찍이 자체가 일찍 간다 해서 부사니까 일찍이. 그 다음에 더욱 잘한다 할 때 더욱도 부사인데 여기다가 이를 썼죠. 더욱이. 그 다음 오뚝 섰다 할 때 오뚝도 부사인데 여기다가 오뚝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부사에 부사와 좀 이가 만나서 부사로 대차 파상된 거고 이거는 처보명사 이가 붙었다고 써야 되겠죠. 따라서 거기 좀 설명을 좀 거기에 좀 표 좀 부사로 파상된 것에 대해서 좀 수정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명사 다음에 전미사가 붙어서 명 부사로 파상된 경우도 있죠. 정성껏, 힘껏, 진실로, 정말로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깊이라는 말도 대체적으로 부사로 쓸 때도 있고 명사로 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되면 깊이 있죠. 형용사관에 부사와 전미사 이가 만나서 깊이 박다. 시작. 깊이 박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볼까요? 바다의 깊이, 바다의 깊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깊이 박다라는 말이 있죠. 깊이 박다. 그랬을 때 요 경우에 있어서 깊이는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명사.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분석되냐면 형용사의 어건 깊에다가 명사와 접미사, 명사와 접미사가 붙어서 된 거죠. 그래서 깊이가 된 거고 이 깊이는 깊이 다음에 뒤에 박다라는 용을 꾸미기 때문에 이때의 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와 접미사로서 이해되어야 된다. 부사와 접미사. 그래서 이때의 깊이는 품사가 명사고 이때 깊이는 부사라고 하는 것. 똑같은 깊이지만 품사를 달리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자, 이런 정도의 이해 간단하게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립어는 대표 중 하나 있죠. 감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감탄사는 형태는 변하지 않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요, 문장에서 위치가 비유적 자유롭다는 것과 문장 속에 다른 성분이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을 지닌다는 점.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은 그 감탄사가 아니냐.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이름으로 상대방을 부르면 감탄사가 아니라는 점. 길동아 할 때 사람 이름 플러스 호격조사는 독립어는 될 수 있어도 감탄사는 아니라는 점. 그러나 동물을 부르는 소리는 감탄사로 취급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탄사 종류는 감정표시 감탄사를 할지 아니면 의지표시 감탄사 또는 호응표시 감탄사 전부 다 감탄사로 취급됩니다. 더러는 이 감탄사가 품사를 통용하는 경우 있는데 교재 98페이지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와 감탄사가 품사 통용하는 경우 있죠. 보아야 그렇고 그렇지. 이때 그렇지라는 것은 형용사 그렇다의 활용 형태로서 형용사지만 그렇지 바로 그거다 할 때 그렇지는 감탄사로 쓰인다는 거죠. 또 뒤에 따라서는 명사와 감탄사가 같이 들어 쓰인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 정말이야 할 때 정말이냐 할 때 정말은 명사지만 정말 여러분이구나 할 때 정말은 감탄사로 쓰였다는 것. 자, 세 번째로서 관형사와 감탄사를 구별하는 것도 있는데 저런 일도 있나 할 때 저런이라는 것이 관형사로서 뒤에 일을 꾸미고 있지만 저런 왜 그랬을까 할 때 저런은 감탄사로 쓰였다는 것. 자, 부사와 감탄사를 구별하는 것도 있네요. 아니 가고 어이하려 할 때 아니라는 말은 뒤에 가다를 꾸미는 부사지만 아니 그것이 더 좋아 할 때 아니는 대체적으로 감탄사로 쓰인다는 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했습니다. 이 감탄사는 독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감탄사 다음에는 쉼표나 이런 마침표 같은 경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죠. 수사와 감탄사. 천만에 하나라도 거짓이. 이때 천만이라는 말은 뒤에 조사가 붙었으므로 수사로 취급할 수 있지만 천만에 난 하지 않았을 때 이때 천만은 감탄사로 쓰였다는 점. 또 하나 대명사와 감탄사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 일은 했다. 이 일은 대명사로 쓰인 거지. 아니, 이 일은 얘가 했다. 얘가 했다. 이 아이, 아이가 했다라고 할 때 그때 얘가 대명사지만 얘, 내 이름이 뭐니? 할 때 부르는 말은 이때는 감탄사로 취급된다는 점. 자, 동사와 감탄사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 두어라 할 때 두어라는 동사지만 두어라 물이 물어 무엇하러 두어라 이때는 감탄사로 쓰였다는 점. 형용사와 감탄사를 구별하기도 하죠. 집에 가만히 있다 할 때 있다 있다는 형용사지만 있지 영미야 이게 뜻없이 붙이는 말이 있죠. 이때 있잖아 뭐 있지 이런 것들은 감탄사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는 품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현행 국어에서의 품사는 몇 품사? 그렇죠, 구품사를 갖다 정하고 있다. 구품사는 뭐죠? 그렇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최근에 와서도 공무시험 문제에 있어서 품사 구별의 문제들 잘 나왔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품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품사를 안다는 것은 결국 띄어쓰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의 단어는 결국 품사니까요. 우리 국어에서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어는 단어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 품사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품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 99페이지 단어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만만치 않죠? 단어 형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